티 앤드 지디어 중화 X17 춘공객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설국 열차 들어가 맞으면 드로우를 얻습니다. 드로우지 드로우 매직 파워 아군에게 아머사 스택을 줍니다. 드루봉을 보자. 보스가 아닌 윤시 4 공격력을 얻습니다. 아 근데 이거 덱은 많은데 드루가 없으니까 이것도 운발 드루 운발이 좀 아 젠장 딱지 겜투 드루가 실력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방패병 공격력 4나 돼. 원래 제 공격력 0인데 도전 때문에 음성 보겠네. 타격 수비 빨리 지우는 게 좋을래. 지금 갖고 있는 영웅이 드루 많이 줄 거니까 카드가 너무 많아. 스팅 8 데미지를 주고 드루 하나 없습니다. 회전력을 높여봅시다. 레이지를 6었습니다. 유닛을 다음 층으로 올립니다. 레이지 곱하기 2 공격력이고 턴마다 1씩 깎여요. 전투 이후 발동합니다. 아머를 얻습니다. 범위딜 밸류 높은 카드 만들고 회전률 올리고 이렇게 해보는 게 서지 스톤 매직 파워가 25를 지면 소모됩니다. 이거 여기다 달면 되겠네. 토치 홀드오버를 얻습니다. 아, 이거는 스팅에 넣고 아 제거 못했다. 이제 할 수 있다. 에터 스타트 오브 배틀 enemy units appear on its floor. 전투를 시작할 때
적들이 측마다? 여러 번 봤던 거네. 헤이스트. 헤이스트 조질 방법 없나? 아이씨. 스윕. 스윕으로 싹 다 조지자. 아, 왜 났지 여기? 사지로 내보냈어. 3층에 정보한다. 아니! 엥? 왜 4층으로 가지? 네, 뭔 소리지 이게? 꽉 차면 4층으로 간다고? 아, 그래서 4층으로 올라가구만. 이번에 헤이스트 살려놔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일단 잡을까? 아, 저거는 뒤에만 되는구만. 아, 들어오겠구요. 이게 핸드지. 타격 수비 개맞네. 보스 되잖면. 쟤도 수비인데. 수비인데. 소멸 토치 이상한 데 갖다 버렸나봐요. 어떡하지? 바이오한테 한방 이제. 파인그랩 땡겨옵니다. 드루우 물약이다. 피어싱 8 데미지 아머. 아닌데, 이런게 아닌데. 좀 더 괜찮은 더 좋은 마법 카드 없나? 아티팩트를 얻습니다. 유닛을 깨웁니다. 유닛의 새로운 파워를 부여합니다. 코스트가 증가하고 공격력 15와 체력 40을 얻습니다. 공격력 10과 체력 25를 얻습니다. 토치 좀 치워봐. 리스토도 치우고
제거가 너무 빡세네.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그거네. 아이고 이벤트 철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열차에 탑승한 적을 50% 확률로 어지러움을 부여합니다. 브랜디드 워리어, 혼드 워리어. 야, 똑같이 생겼네. 형제인가봐. 어서오세요. 플레이팅 실. 주문이 좀 약한 느낌도 있고. 컨슘 토치 은근히 쓰기가 좀 아깝네요. 뭐야, 우리 팀도 들여? 아니지. 아, 나 속 안 쳤다. 하트 안 떴다. 깜빡했다. 하. 슬레이가 1층이라 은근히 슬레이를 못하네. 데이즈. 파이널 웨이브. 버프가 없다. 잡았네. 레이지 안 깎이는 거 있으면은 잘 쓰겠다. 아까 먹었던 유닛. 유닛에게 10 체력을 부여하고 스파이크를 4 부여합니다. 컨슘. 이거지.
스프레딩 스포 저런 게 아까 있었으면 괜찮겠다. 사코 유닛 레이지안 아군에게 스택당 추가로 2공열을 걸고요 합니다. 슬궁열차 마법 관련이니까 쿠스트 먹는 게 낫겠지. 애니 카드를 복제합니다. 카드 복제해서 저거 올리자. 독침 두 발씩 쏘자. 독침은 드로우 회수되니까 개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 레이지사 슬레이하면 레이지를 부여합니다. 스킵 카드 두 장을 제거합니다. 도치 하나랑 리스포 하나랑 챔피언을 강화합니다. 체력 100 미친 거 아니야? 아 체력 100이면은 몸빵은 잘 될 텐데 어차피 저거 관통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지? 힐할 때 데미지 덜 힘이네. 보스가 아닌 윤씨 탑체 갈 때 모두 회복합니다. 먹는 게 낫겠지? 파이어 좀 쓰더라도? 아닌가? 아티팩트 준다잖아. 와이 전투가 끝나고 살아남으면 공격력을 쌓아먹습니다. 뭐야 카카네 카카 잠깐만 체력 35 지점이야. 몰빵을 좀 해놔야 애들을 안 놓치겠지? 풀 피해 힐 해도 능력 들어간다. 맞으면 카드 뽑는 뭐 이상한 능력 갖고 있습니다. 인투 더 딥시 도전 과제를 달성한 룬트 분의
저거 키를 내야 발동되는 효과 쓰기가 되게 힘드네. 공격력 버프 카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서 레이즈를 충분히 쌓았어. 스노볼 굴렸어야 보스 잡을 때 수월했을 텐데. 대갑축은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지금. 압축하고 나서 자주 쓸 만한 카드가 없네요. 공버프 카드 빨리 먹어야겠다 진짜. 잡긴 잡았네. 나침반 새로운 클랜이 연락됐습니다. 멀록이다 멀록. 아오. 카드를 뽑으면. 아이 뭐야 스네코잖아. 아이 미친 잠깐만. 아니 여기서 스네코가? 먹어야 되나? 아니 나 스팅 두 개 쓰잖아. 못 먹잖아 그러면. 스킵. 스네코가 일반 카드로 나오네. 넥스트 플러스 일드로가 은근히 많네. 임프를 제불로 바칩니다. Important work. 세상에. 유닛을 앞으로 보내고 아머십을 줍니다. 어 몸박이다. 셋 다 구린 것 같은데. 방어도 관련 덱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 유닛 강화, 마법 강화. 어디로 가지? 마법 강화. 유닛 강화랄까?
멀티 스트라이크를 넣습니다. 얘한테 줘야지. 카드 제거. 근데 지금 제거할 때가 아닌데. 되게 졸라 보이네. 제거할 게 아니라 더 센 카드 먹어야 되는데. 손스톤, 하트스톤. 와, 하트스톤. 슬롯 바꾸는 것도 안 되지. 강화 효과 차이가 너무 커서 보스 아닌 적들은 입장할 때 사가시를 얻습니다. 네, 그래라. 게시. 스윕 갖고 와라. 살싹 올리고 와우, 이것이 인스네요. 앞에 갑옷. 와우. 핸드풀. 절힘 15딜 쏠쏠한데. 서순. 아이고. 이걸 관통이. 스윕.
싸놨다. 라이트 스킬이 있네. 대갑축 되게 중요한 게임이네. 리젠이 스택당 1을 더 회복합니다.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나 리젠 카드가 별로 없다. 스팅 3개를 소드로 가져옵니다. 미친. 스팅 근데 소멸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안 좋은 거 아닌가? 손패 계속 터질 텐데 이거 있으면. 손패 터져도 저게 날라가. 아, 강수험은 이번 턴인데 이건 다음 턴이니까 손패 손해를 계속 봐야 되는데. 손패 10장일걸요? 아니 이건 소모인데 스팅은 소모가 아니니까 스팅이 되게 5장이나 될텐데. 그러면은 내가 이론적으로 드로우 효과를 못 보는 거잖아. 기본 5장인데 나머지 5장이 스팅으로 사는 거니까. 아래층으로 보냅니다. 아래층 위층 오가는 거 있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인프다. 또 없어. 레이지와 아머를 얻습니다. 발화네. 제거 더 보고. 일단 제거 더 보자. 지금 제거가 많이 돼 있는 덱이니까 제거 더 하는 게 효율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웬만한 건 다 제거했네. 토치 하나도 안 남겨도 될랑가? 토치 하나도 안 남겨도 되겠지? 아닌가? 뒤에 있는 거 잘라야 되는, 뒤에 잘라야 되는 몹이 나올 수도 있지. 아, 근데 그런 몹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게임 해봐야 아는 거잖아. 스팅은 지정이 안 돼요. 전열만 때릴 수 있어. 헤이스트도 있었고. 아니 근데 정확히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이 게임을 온전히 해봐야 아는 거지. 그냥 전열 다 때려서 잡을 수 있는 게임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꼴랑 오뎀밖에 안 돼. 이거 줄까 그러면? 이게 좀 더 안전하겠지? 토치 하나 남겨놓는 게. 몬스터 레일 스파이크 플러스 20, 20을 얻고 퍼즐을 넣습니다. 아 젠장. 퍼지면 덱에서 사라지는 거죠. 아씨. 대갑축 이벤트네. 아까 요거 한 마리 남겨놨으면. 그러면 여기다가 리스토어 넣어가지고 리스토어 없앨까?
실상 제거 이벤트. 돈이 없어요. 아까 얘한테 뒤졌어. 공격력이 9야 미친. 아니 체력이 700이야. 오르면 죽어야지. 아하. 저렇게 뒤에 있는 거 조질면은 카드를 들고 있는 게. 맞긴 맞다. 조각상은 한 일이 뭐지? 그냥 몸빵인가? 와우. 점프. 일단 노말 누워서 싸우는 게 잘 안 된다. 얘가 레이지 보너스 주고 있어서 지금 엄청 센 거지. 54 곱하기 2. 더 세게 하자. 저 메이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잡냐 저거. 오야. 딜봉. 이렇게 하면 172딜 넣을 수 있다. 레이지 밴드 졸라 세네. 아, 핸드풀. 이래서 아까 스틱 넣는 게 좋네. 인플레임. 아, 저 뒤에 보스를 이렇게 전투 중에 계속 때려놔야 수월하겠구만. 이번엔 뭐. 채널송 지금 효과 있는 카드가 없지. 채널송 효과 없다. 보스는 못 묶어요. 170 곱하기. 아. 스팅 밸류 낮아서 쓸모가 없네.
덤벼 임마. X 떠죠? 허접이죠? 인프덱. 인프덱은 엄청 짜기 힘들지 않을까? 덱에 있는 인프 곱하기 15 데미지. 인프덱은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아, 뭐 일단 리젠 증식. 이거 있는데. 리젠 힐량을 1 늘립니다. 뭐 먹지? 한 안 늘려놓으면 나중에 낭패볼 것 같긴 한데. 아티팩트를 얻습니다. 카드를 복제합니다. 복제할 만한 카드가 뭐 있지? 인플레임, 허스크 허밋. 복제할 만한 게 없어. 일로 가자. 근데 나중에 전투 같은 거 길어지면 유닛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컨슘 카드를 사용할 때 전열에 30 데미지. 컨슘 하나, 컨슘 둘, 컨슘 셋. 컨슘 3개면 90딜 볼 수 있네. 괜찮지 않을까? 적이 입장할 때 50% 확률로 버프를 없앱니다. 근데 소멸 카드가 아마 손에 잡히면 바로 쓸 텐데 기회가 잘 안 나올 것 같긴 하다. 클렌징 워터 할걸. 약간 50% 꼬아가지고 안 했는데. 헤븐의 골드를 얻는다. 뭔 소리지? 골드가 30... 코스트당 골드 30회? 퍼지면 이제 한번 쓰면 끝나요.
5 데미지를 주고 적을 처치하면 50골드. 탐손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아닌가, 이게 제일 낫나? 근데 이건 지금 내 덱이랑 어울리는 카드가 없는데. 하긴 5코스트만 해도 150골드이긴 한데. 이게 내 덱이랑은 더 어울릴 것 같아. 저기다가 룬 박아서 쓰면 되지 않을까? 챔피언을 가고 왔는데. 이제 절 힘이 30대면 P80이 얼마나 센 건지 잘 모르겠다. 감이 안 온다. 이 게임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체력 115. 근데 힐 마법이 없다. 아, 내가 먹은 게 힐 마법이지 저거. 저도 시작할 때 모든 층에 적들이 있습니다. 400코인을 얻습니다. 예, 고릴란 줄 알았는데. 리빙 아머. 리벤지 맞을 때마다 강해지는 애. 와, 체력 130짜리다. 수입으로 사카 잡고 레이지 올리고 막아주고 뭐야? 뭔 효과로 만든 거야? 아, 죽으면은 데미지를 주고 얘가 데미지를 받아서 카드를 뽑았네. 치, 제가 죽였는데 얘가 맞네. 핸드풀. 후열에 있는 거 잡기 은근히 빡시다. 너 남아. 아군 전체 왜곡. 리젠 할 때도 절 힘이 발동했다. 되네. 소모도 아니고 전체 풀힐. 근데 어쨌든 애들이 다음 층으로 넘어가니까 저렇게 놔둔 건가?
잘 모르겠긴 하네요. 개꿀 탐순. 아니 이거 채널송 쓸모 부서인데. 엥? 딜 왜 저렇게 많이 들었어? 저게 소멸 카드였어? 25딜짜리 안 썼었나? 되게 남아 있었구나. 탐순 어디 갔어? 와우. 탐순 달달해. 저걸 레이지 두 배 해주는 데몬. 위아래 층에는 효과가 안 들어가네. 아, 체력 잘못 봤다. 씨. 돈. 아니, 탐소는 싹인데. 자기 카드 좀 써줘야 할 맛이 나지. 쟤한테 스팅 갈기면은 제 공격력이 1 올라가는데 그래도 쓰는 게 나은가? 공격력 1에 올라갈 거면 안 쓰는 거야, 그치? 땅에다 버려야겠다. 드론은 주기 때문에. 아이, 개시 때문에 공격력 오르네. 얘를 죽였어야 했네, 내가. 가시 생각 못하고 있었다. 힘 많이 올렸다. 540딜이야? 못 잡아? 에이, 왜 못 잡아? 이래도 못 잡아? 아, 이걸 못 잡네. 이래도 못 잡네. 났네. 와, 이거 진짜 위험한데. 아, 아까 깨시 금방만 없었어도 이걸 안 났을 텐데. 이게 씁쓸한데요. 밑장뜨기 하는데.
에 마법 쓰는 게 이득이다. 36, 70 이득이니까. 아씨, 마차들. 아이, 예시 금방만 없어서도. 아이, 진짜. 불사시빌들. 근데 확실히 좋게 카운터덱이 분명하면은 꼬운 일 생기는데. 예시덱으로 여기 왔으면은 털렸을 거 아니야. 깨시 주는 거 봐. 에반드. 매턴 드로우를 주는 유닛이 있네. 안 좋을 것 같은데. 피도 이밖에 없고. 버프 지우는 거는 보스는 면역이 아닐까요? 뭐야? 아군 때리는 거야? 아, 아군 적군 구분이 없네. 8딜 주고 20하고. 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괜찮나? 야, 근데 데미지는 마법력 받으면서 아머는 왜 마법력 안 받냐? 사기네. 돈 쓰자. 상점 어디 갔어? 뭐 복제 아까 허스크 어밋? 나중에 강화할 수 있지. 일단 강화부터 하자. 어, 엔들리스다. 아, 근데 엔들리스 저것도 뒤져야 얻고 있는 거잖아. 브랜디드 워리어에다가 뭐 달아줄 거 없나? 그 여러 번 때리는 거 큰가? 채널송 이터널에다가 리롤 하긴 할 건데 일단 필요한 거 있는지는 확인해 보는 게. 엔들리스 필요 없겠지? 근데 브랜디드 이런 애들한테 엔들리스 주는 것도 뭐... 돌려보자. 어? 퀵이다. 사자. 퍼즐 가능한데 지울 거 있나? 채널 송? 스팅? 아니면 이거 지울까? 쓰레기 같은데. 포츠 어차피 컨슘 25딜. 아, 이거요. 이거는 뒤에 있는 거 잡아야 되지 않을까?
세팅 지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스팅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써볼까? 탐소원 혼자서 굴리기는 좀 빡센 것 같아서. 5딜 자리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티팩트 들어오는 적에게 25% 확률로 5데미지. 파이어가 15아머. 와 뭐야 이거. 어어 엑스트라 업그레이드 슬롯. 아니 유물 좋은 거 개많네. 공격력 플러스 10을 먹는 게 낫겠지? 써보세요. 복사할 거 있나? 브랜디드 워리어 복사할까? 탐손 해반대. 배째다가 배 터져서 죽을 듯. 선공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파워 드레인 엠블럼. 첫 번째 스펠 카드를 저기 사용합니다. 아, 컨슈밍이 된다고? 헐, 미쳤네. 근데 나 일단 던질 거 많긴 하다. 던질 카드들 많어. 압축대 카운터 못 쓰네. 뭔데? 저거 먼저 쓰라 이거구만. 보스가 더미를 제공을 하네. 컨슘 쓰면 어떻게 되지? 컨슘은 어차피 컨슘이라 상관없나? 아니 까먹어서 카드 날려먹으면은 속상하겠네. 내 목숨은데. 원래부터 컨슘 달려있던 애들 쓰면 되겠네. 탐소도 안 나와. 돈 먹어야 되는데.
소멸.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아예 채널 속 쓰질 못해. 파이어의 일덴 맞더라도 이거는 손에 잡고 있는 게 낫겠지. 장기 전 될 텐데. 블라이트 엔스펠이 아니네. 아 미친. 레이저 올리자. 수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진출도 상당 잘 보고 있습니다. 돈만 입었습니다. 아이고 박서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은진아 뭐야. 이제 쓸 카드가 없나? 인스네어 이제 털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머 100이라고?
그래도 나중에 터는 게 나았을까? 나중에 털걸 그냥. 굳이 지금 털 필요가 없긴 하지. 아 근데 내가 지금 스펠을 안 쓰면 버프를 못 걸어놓지. 파이널 웨이브다. 이제 아낄 거 없으니까 스팅 털고. 548딜. 오지네. 아 근데 이러면은 점프 덜 받는 뒤 1층에서 잡아야 점프 더 받을 수 있네. 2턴 보스러시 허거 잡세. 프로즌 하트. 엔딩이야? 저거다. 승천이다. Hell yeah. 레이저 샤프 엣지. Enhance. 플러스 8, 마이너스 2를 줍니다. Hell yeah. 프렌들리 유닛 is healed. Deal damage to the front enemy. 힐량만큼 딜을 합니다. 괜찮은 잡더스가 나왔군요. Impressive. 인프를 희생하고 앞에 적에게 50 데미지를 줍니다. 컨저브 앰버 비트윈 턴즈. 아이스크림. 빅덱도 해보고 싶고 그러네요. 새로 멀록 나왔으니까 멀록도 해볼까? 한 번 더?